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제는 진짜 롱패딩 없이는 나갈 수 없는 날씨가 됐어요. 요즘 같은 12월이면은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이 나이 마지막에 내 모습을 남기러 메이크업샵을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저도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프로필 사진을 찍었는데요. 손님들도 물어보세요. 제가 사진을 찍을 때는 셀프로 메이크업을 하는지. 그런데 프로필 촬영 날처럼 중요한 날은 좀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얼굴에 메이크업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샵을 많이 방문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메이크업 샵 중에서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찰떡 메이크업 샵을 고르는 성공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내가 평소에 어떠한 톤이나 어떠한 색조를 즐겨 쓰는지, 촬영 컨셉이 어떤지,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 자연스러운지, 아이돌 메이크업이나 성형 메이크업처럼 굉장히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샵들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의 취향을 파악을 하고 나면은 다양하게 선생님들의 사진을 보면서 고를 수 있는데요. 요새는 웬만한 메이크업 선생님들이 인스타그램을 하시잖아요. 그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다 보면은 이 선생님의 스타일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속눈썹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 속눈썹 클로즈업 사진을 올린다던가 한올한올 속눈썹을 강조하는 사진을 많이 보이곤 하시고요. 색조 메이크업을 강하게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블러셔 컬러나 아이섀도우 또는 뭐 글리터 같이 화려하고 화사한 색감을 많이 쓰는 사진을 또 올려두실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들의 사진을 최대한 많이 보면서 이 메이크업이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데를 계속 캡처를 해두시거나 뭐 보관하기를 눌러보면은 대략 나의 취향도 한눈에 모아볼 수 있게 돼요. 6시 촬영이신가? 맞아요. 그렇죠. 조금 시간 남아가지고. 그리고 메이크업 샵들 중에서는 특히 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샵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승무원 전문샵이라던가 웨딩 전문샵, 아나운서 같이 방송용 메이크업 샵 이렇게 이것을 강점으로 하고 그 전문 직종을 메인 손님으로 받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문 목적에 따라서 내가 오늘 방송 출연을 할 거면은 방송 메이크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 방송 화면에 가장 예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겠고, 요새 공채가 많은 시즌이었는데 승무원을 준비하신 경우에는 확실히 좀 승무원 합격생을 많이 배출한 샵을 가시는 게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내 니즈에 따라서 샵을 골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취향도 파악을 하고 나의 니즈도 파악을 했다면, 그리고 선생님의 특성까지 파악을 해서 예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 스타일의 시안, 사진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선생님 저는 여름 쿨톤이니까 여름 쿨톤 메이크업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는 여름 쿨톤 메이크업과 고객님이 생각하는 그 디테일한 메이크업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말로 얘기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장 원하는 시안에 가까운 사진을 좀 여러 장 찾아가셔서 선생님께 시작 전에 보여드린다면 전체적인 색감과 여러 가지 분위기를 파악을 하시고 조금 더 고객님의 시안에 가까운 이미지로 연출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점, 내 머릿속에 있는 시안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시안은 다르다는 거. 내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움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자연스러움이 다르다는 것을 꼭 인지해주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눈이 너무 많이 감기면 사진이 안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안을 찾아가실 때 또 하나의 꿀팁은요, 얼굴이 예쁜 사진을 가져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이라던가 모델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내 이목구비에 맞는 모델의 사진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요. 똑같은 색조 메이크업이라고 해도 내가 무쌍인데 그 모델이 쌍꺼풀이 진한 경우에는 그 메이크업을 나에게 올렸을 때 느낌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속쌍이라면 속쌍의 모델을 찾아가는 게 좋고, 돌출형
보통 눈이라면 역시나 비슷한 사진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최대한 나의 얼굴과 근접한 사람의 사진을 가져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생각하지 말 것 같아. 좋은 예감이.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을 다 말씀을 드려도 아, 나는 평소에 메이크업을 잘 안 해서 나에게 어울리는 게 정말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인스타를 봐도 이 메이크업의 선생님의 특징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메이크업 왕 초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내가 가고자 하는 뭐 비용이나 거리나 목적이나 여러 가지를 또 고려를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샵을 찾아서 예약을 하신 후에 그 샵에 가서 선생님에게 알아서 해주세요, 제일 잘 어울리게 해주세요 하고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어울리는 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애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전문가인 선생님에게 다 맡겨서 그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구현되는 것이 조금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하고 여쭤보면은 아,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을 잘 하지 않아서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중에 5분은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꼭 여쭤보는 게 평소에 어떤 립스틱 사용하세요? 립 컬러 어떤 거 자주 쓰세요? 하면은 입술 정도는 꼭 선호하는 색깔이 있으셨거든요. 저는 좀 레드 계열 많이 써요. 핑크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코랄 좋아해요. 아니면은 내 입술색 같은 자연스러운 색깔 좋아해요 라고 하면 그것의 포인트를 맞춰서 조금씩 풀어나가고는 해요. 이런 식으로 나에게 조금이라도 취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절대 이거는 싫다 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서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과 대화를 통해서 찾아나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셀프 메이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전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더 새로운 나의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샵 방문의 장점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양한 샵 방문해 보시면서 나에게 잘 어울리는 찰떡 메이크업, 인생 메이크업 찾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연말 잘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 I searched to find the love within. I came back to let you know. Got a thing for you, and I can't let go. My friends wonder what is wrong with me. Well, I'm in a daze from your love, you see.만약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트리샤 히어를 찾아주셨다면 여러분 굉장히 성공의 길일 수 있음을 제가 자신하며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정성껏 예쁘게 해드릴게요. 어려우시면 그냥 트리샤에게 맡기세요.